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개원 첫 본회의가 열리는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회법 제5조 3항은 임기 개시 후 7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고 15조 2항은 본회의에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법을 준수하여 개헌하게 됩니다. 역대 국회는 부끄럽게도 지각 개헌이 다반사였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습니다. 준법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저희들은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에 합의로 아주 국민들 보기에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첫 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국회법에 보면 6월 5일 날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조항은 아시다시피 훈시 조항으로서 지키면 좋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조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차례의 개원 국회가 있으면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아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에 정해진 거니까 본회의를 열어야 하겠다고 지금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입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6월 5일 날 본회의가 열린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고 합의를 요청했겠습니까? 의석 177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회의장 선출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겠습니다.